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박소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작업실에서 경록절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좋은 공연을 좋은 기회로 같이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좋은 노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리브 오렌지 먼저 들려드릴게요. 아랫집 소음이 너무 심해서 썼던 곡이고요. 말리브 오렌지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참여를 하진 않았지만 경록절이라는 행사가 매년 초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지를 매년 보면서 벌써 내년이 올해가 됐다고? 벌써 올해가 작년이 됐다고?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진짜 직접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께 올해는 작년이 됐다고 그리고 내년이 이제 올해라고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는 느낌이라 뭔가 재밌네요. 너는 나의 문학 들려드리겠습니다.
속에 깊이 박히고 모두 너를 듣게 될 거야. 너는 나의 노르웨이 예수, 너는 나의 데미안, 너는 나의 설명할 수 없는 책. 나는 너를, 나는 너를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해져 찢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해져 찢어질 때까지 계속 보고 싶어. 달이 넘어갈 때까지 계속 넘기고 싶어. 해가 떨어질 때까지. 경록절 이번 메인 테마가 웃음과 희망을 잃지 말자는 내용이라고 저는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웃음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 희망을 잃지 말라고 어떻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웃음을 드리려고, 아무래도 고전적인 게 또 좋은 거니까 삼행시를 해볼까 하고요. 사실 지금 떠올린 거긴 한데, 그래서 아이디어도 전혀 없긴 한데 일단 경록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 둘, 셋. 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곳은요. 하나, 둘, 셋. 록. 록진한 분위기의 노래로도 유명하죠. 하나, 둘, 셋. 절. 절대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건 바로 제 노래인 고강동입니다. 죄송해요. 나는 아주 많이 벌어서 고강동을 통째로 다 사버릴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 살거든. 서울의원도 마트도 당신들 거예요. 나는 아주 아주 많이 유명해져서 엄마한테 백화점을 줘버릴 거야. 우리 엄만 비싼 것들 좋아했거든. 에스컬레이터까지 엄마 거요. 엄청 비싼 나라를 막 살 거야. 엄청 비싼 비행기를 살 거야. 엄청 좋은 카메라를 살 거야. 엄청 좋은 컴퓨터를 살 거야. 아주 아주 돈을 많이 벌어서 친구들한테 자동차를 선물할 거야. 우린 여행 다니는 걸 좋아했거든. 얘들아 이제는 따로 출발해도 돼. 나는 진짜 지독하게 유명해져서 11명이 동시에 날 사랑할 거야. 나는 그런데도 한
한 사랑만 할 거야. 자기야 나 좀 봐, 대단하다고 해줘. 엄청 비싼 나라를 막 살 거야. 엄청 비싼 비행기를 살 거야. 엄청 좋은 카메라를 살 거야. 엄청 좋은 컴퓨터를 살 거야. 엄마 줄 거야. 거기 안에 백화점을 둘 거야. 고강동에 영혼을 넣을 거야. 아무도 사라지지 않을 거야. 아주 돈을 많이 벌 거고, 또 나는 진짜 지독하게 유명해질 거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소은이었습니다. 경록절 많이 사랑해주세요.